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키토제닉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키토제닉을 하고 있는 인구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인사들 중에서 이렇게 키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는 유명인 3명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로 할리 베리입니다. 1966년생의 할리베리는 올해 52세인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젊게 보이는 배우인데요. 이름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진 않지만 엑스맨 1, 2, 그리고 최후의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끈 킹스맨 2 골든 서클의 진저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친 할리우드 배우입니다. Let's get started. 아, 하고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할리베리는 인스타그램에서 본인의 저탄고지 이야기를 종종 공유하곤 하는데요. 여러 가지 운동과 명상, 그리고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일상을 360만 명의 팔로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할리베리는 미모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는 라이브 켈리 앤 라이언 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t's all of that, but it's also ketogenic diet. I'm diabetic. And a ketogenic diet is no sugar, no carbs, nothing white. It's all, and the idea of it is you don't eat sugar and you train your body to burn healthy fats. And so I eat healthy fats all day long, avocado oil, coconut oil, use butter, but don't have sugar. So when your body gets trained to burn fats, then you're constantly on fat burning mode. So that's the secret. 5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5살로 보이는 할리베리의 키토제닉 사랑이 현재 그녀를 이토록 젊어 보이도록 만드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린 인물은 바네사 허진스입니다. 88년생의 바네사 허진스는 미국에서 디즈니 채널에서 방영한 하이스쿨 뮤지컬이라는 TV영화에 출연해 히트를 쳤었습니다. 이후 바네사는 2006년 V라는 앨범으로 가수로서 데뷔하게 되고 뮤지컬 영화 그리스 라이브에서 리조 역을 맡아 연기와 노래 실력을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 2017년 우먼셀스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바네사는 본인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열혈 팬임을 밝혔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매력적이고 생기 넘치는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키토제닉 다이어트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람은 바로 코트니 카다시안입니다. 4차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카다시안 가족 중킴 카다시안이 제일 유명한데, 그 가족 중 장녀인 코트니 카다시안은 패션 사업을 하는 유명한 라이프스타일 셀럽입니다. 이번에 저는 사실 처음 찾아봤는데, 팔로워가 자그마치 6,700만이라니.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수준이네요. 그런 그녀가 저탄수화물 고지방 라이프스타일의 열렬한 신봉자라니. 코트니 카다시안은 라이프스타일 홈페이지 코트니카다시안.com에 들어가면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과 행복에 관련된 메뉴가 가장 처음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바로 이 글. 네, 맞네요. 코트니 카다시안도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건강 효과를 본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돈을 내지 않아서 그 글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상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서 써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글에서도 코트니는 슈퍼푸드와 건강기능식품, 간헐적 단식 등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테마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 피플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코트니는 키토제닉과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홈페이지에 다양한 건강 관련 라이프스타일 컨텐츠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자, 지금까지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와 셀럽 중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영어로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열렬한 신봉자 3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위니 구아다그니노, 르브론 제임스, 기네스 펠트로 등 여러 연예인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곧 이러한 열풍이 불어오길 빌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